오늘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여호수아가 먼저 주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그에게 먼저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형통함은 무조건 잘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해서 주께서 주신 과업을 잘 성취하는 과정을 전부 형통함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길 하나님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했기에 성공했기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기에 주의 뜻을 따라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형통함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역사에 이 형통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통함의 결과 왕의 마음이 움직이고 왕이 그에게 그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직위를 허락해 주게 하시고 그 직위를 최선을 다할 때 그의 삶이 형통해졌지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통함을 주셨을 때에 그에게 지팡이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요, 기록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형통함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속에 형통함의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형통의 원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야 될지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할 때에 강해지고 담대해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극히 강하게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주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무기도 있고 전술의 준비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이고 내가 죽고 아니면 저 사람이 죽고 이 죽음의 현장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이지요. 마음의 싸움에서 먼저 지면 이미 그 전쟁은 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큰 전쟁입니다. 미디안의 군인은 메뚜기 새처럼 많고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단 300명만 남아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도무지 마음의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될 만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적의 진지로 한번 내려가 보아라. 밤중에 은밀하게 진지에 들어갔습니다. 그 군인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서 이 미디안 진을 치더라. 그래서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리떡이 기도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적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불안감, 그런 것을 심어넣어주고 계셨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군사력이 아무리 커도 그들은 마음의 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었고요. 기도는 그것을 보고 담대하여서 전쟁을 할 때에 그 적은 수로서 엄청난 대군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명령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1장 8절 말씀에 자 여기서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집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되며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만물이 이루어진 창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는 역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의 내면에 있어서 두려워 떨지 않도록 담대하도록 나를 지켜줄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지혜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늘 묵상할 때에 묵상될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세상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은 무기와 같고 뭐 쓰지 않은 돈과 같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럼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또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사랑하면 그것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 만나 사귀게 될 때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알고 싶고 연구하고 품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할 때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항상 그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말씀 붙잡았을 뿐인데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다 보면은요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배워서 점점 더 발전하고 진보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도 처음부터 이해하고 들려지고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더 알고 연구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은요 점점 말씀의 세계가 깊어지고 재미있어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시간, 배울 수 있는 기회, 그 말씀을 더 깊이 추구할 수 있는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알아야 재미 있습니다. 기초를 알면 그때부터 재미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모르고 보면 참 저렇게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곧 동계올림픽이 열릴 텐데 컬링이란 경기가 있습니다. 볼 때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 좋은 그 빙판 위에서 요만한 돌을 갖고 요렇게 굴리고 톡 치고 아 저게 뭐 하는 건가. 근데 누군가 자꾸 옆에서 그냥 조잘조잘 해설을 해줍니다. 저 스톤의 무게가 얼만데 그 앞에 빗질하는 사람은 그냥 빗자루질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줄이기도 하고 뭐 늘리기도 하고 해가지고요 이것이 가는 돌의 방향과 속도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이 호흡이 잘 맞을 때 기가 막히게 이걸 한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보니까 또 재미가 있어요. 아 저런 거구나. 알고 보면 재미있는데 모르고 보면 그렇게 재미없는 게 없어요. 역도 하는 거 보십시오. 뚱뚱한 사람이 나와서 뭘 확 들고 내려다 놓습니다. 몇 초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유도는요
그냥 사람들끼리 멱살잡이에다가 집어넘기는 겁니다. 수영은 물장 붙이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원리가 숨어있고 재미가 있고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피와 땀과 노력이 기울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여유가 있을 때 제가 야구 중계를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 없다는 표정으로 저희 아내는 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이거 알면 재밌는데 그냥 몰라요. 공을 던질 때도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요, 공이 그대로 날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직구로도 날아가고요, 슬라이드로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포크볼이라고 직구처럼 날아다 뚝 떨어지기도 하고요, 참 기기묘묘한 공을 시속 140에서 50km로 던집니다. 근데 이 방망이 하나로 그걸 맞춰가지고요 안타 홈런을 때려내고요 속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그거 보면서 아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두뇌 싸움을 합니다. 멍 때리고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을 던질까? 어떻게 대처할까? 저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유인구가 나오는데 어떻게 안 속을까? 눈앞에 보이는 공을 어떻게 피할까? 속았다 생각할 때 어떻게 커튼에서 한 번에서 기회를 더 가질까? 이걸 연구하면서 보면요 두세 시간 동안은 치열한 머리싸움을 한번 봅니다. 물론 우리 아내가 볼 때는 바보스러운 짓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가 드라마를 볼 때 저는 세상에 참 바보 같은 사람 보듯이 봅니다. 우리 아내 그럽니다. 이게 드라마만 보는 게 아니다. 여기 가구가 있고 패션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참 알면 재미있는데 모르면 그보다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도 그러합니다. 성경의 세계를 조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역사상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인지,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며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이걸 알고 보면은요 성경만큼 신묘막측한 책이 없습니다. 이 속에 진리가 담겨 있고요, 삶의 원리가 담겨 있고요, 축복의 길이 여기에 있고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려고 애쓰고 힘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이 말씀 속에 진짜 진리가 있구나, 이 말씀을 실천해서 복받은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에도 거룩한 도전이 생깁니다. 나도 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작은 체험을 합니다. 더 큰 체험도 해야 되겠다. 헌신을 시작합니다. 더 큰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여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생명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입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 감동이 있기에, 그 성령의 영감이 있기에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성경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영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면요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죄가 드러납니다. 주 앞에 회개할 때 죄 용서받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의 숨어있는 상처가 드러납니다. 주 앞에 맡길 때 그 상처에서 치유받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앞일을 알려주시고 내가 그것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은 치우치지 말라는 말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도를 걷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믿고 우직하게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려 할 때 꼭 유혹이 따라옵니다. 내 생각을 통해서 탐욕도, 조급한 생각도, 이기적인 생각도, 쉬운 길로 가려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정도를 지켜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경통하리니.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자기는 배반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택도 없는데 그것이 들어와가지고요 나를 어긋난 길로 좌로 치우치게 하고 우로 치우치게 하다가 결국은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유다도 그랬을 겁니다. 점점 마음이 떠나고 죄를 저지르고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까지 가게 된 것이죠. 나를 치우치게 만드는 모든 악한 문제와 싸이기려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9편 11절에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위기의 때 역사에서 치우치면 안 된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 말씀의 정도로 가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강하게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고난도 다가옵니다. 피치 못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애꿎은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이 정직하게 살고자 하지만 그 앞에 다가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붙잡아 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에 앞뒤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혼돈 속에 빠져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치우치지 않게 하고 나를 도와주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군인들이 훈련 받는 거 보면 가끔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참 어려운 훈련을 견딘다. 그 훈련 과정은요 극한의 때, 그때를 가정해서 그때를 이길 수 있도록 사전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공군이 훈련하는 걸 봤는데 파일럿의 훈련 과정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낮에도 비행을 시키지만 밤에도 비행을 시킵니다. 특별히 언제가 참 중요하냐면요 낮과 밤이 바뀔 때, 그러니까 새벽 혹은 밤에서 저녁 될 때 그때 특별히 훈련시키는 걸 보았어요. 근데 훈련을 시키다가 똑바로 가는 것만 아니라 편대장이 뭐 옆으로도 갈게 하고 막 몇 바퀴 돌기도 하고 막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 일부러 시키는 훈련입니다. 뭐냐면 극한의 때를 미리 대비시키는 것이죠. 훈련을 잘 받고 온갖 고난들의 훈련을 받은 파일럿이라고 해도요 그 가운데 실전의 현장에서 몇 바퀴 돌고 뭐 피하고 회피 기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오게 되냐면요 갑자기 머릿속에 평형 감각이 헷갈리면서 위아래 좌우가 구분 안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더구나 낮과 밤이 바뀌는 그 시점에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땅인지 시각으로 굉장히 헷갈리는 그 시점이 온답니다. 여러분 그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군인들은 훈련받은 걸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 감각은 나를 속일 수 있지만 잘 정비해서 시작할 때 분명히 잘 가동되고 있는 계기판이 있는데 그 계기판은 속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내 감각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바라보면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된답니다. 거꾸로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요 배에서는 바다에서는 물 위로
들어갈 수가 있고 땅에서는요 땅바닥에 내리꽂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치 않는다는 것, 확신 있는 것을 믿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위기를 피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시험 만날 때, 고난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 좌우가 헷갈립니다. 깜깜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가나안을 수많은 적군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강한 무기로 무장해서 도무지 이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적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적들을 봐야 됩니까? 혼란 속에 빠져야 됩니까? 마음이 쫄아서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 위기를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처음에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울의 왕을 보면은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통한 삶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가장 형통함을 고장하는 삶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험한 세상에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주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